토끼띠들이요, 참 순해 보여요. 근데 절대 순하지 않아요. 읽는 성질이 있어요. 맞아요. 닦는 성질이 있어요. 맞아요. 오늘은 이제 토끼띠 분들 중에 이제 59세가 되신 우리 토끼띠 분들 선생님이 토끼띠 분들 중에서 좀 괜찮은 나이로 뽑으셨어요. 네. 일단은 이분들의 운세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네. 또 토끼띠 분들은 어떤 성향, 어떤 특징을 또 갖고 있을까요? 이게 싸나움을 피면은 무서운 싸나움이 있어요. 아주 알 수 없게. 네. 어? 그리고 한번 뿔딱지가 나면 뒤가 없어요. 앞도 없고. 맞아요. 순하지 않아. 절대 안 순해. 근데 남한테 막 민폐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. 그쵸.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너한테서 뭘 뜯어먹어야지. 그거는 아니에요. 그거는 아닌데 순하지가 않을 뿐인 거지. 절대 안 순해. 이 사람한테는 전체적인 있으면 이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이만큼만 보여줘야 돼. 나의 달을 보여주면 안 돼요. 나의 달을 보여주면 나는 이 사람의 밤이 될 수가 있어요. 토끼띠하고 어떠한 일을 할 때는 그게 있어요. 이 띠 중에 몇 띠가 그런 게 있는데 이 토끼띠가 좀 그래요. 그리고 귀찮아요. 귀찮다. 남들 뭐 하는 거 나한테 피해가 오게 하는 거는 귀찮아요. 그러면 그건 반드시 응징을 해요. 아, 복수를 좀 하는구나. 그냥 응징이 돼요. 그러면 우리 또 운세 알아볼게요. 네.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신축년에 운세는 좀 어떨까요? 59세 토끼띠분들. 59살 토끼띠는요. 네. 9세에 걸렸어도 대체적으로 운세가 나쁘지 않아요. 나간 금전이 있으면 금전이 들어오라 그러고 네. 이 토끼띠가 전체적으로 이제 평탄하게는 59살까지 못 왔을 거예요. 네. 이 59 먹은 사람들이 근데 올 9살에부터는 조금씩 펴서 운이 들어와. 올해는 진짜 운이 들어와. 9살에도 운이 들어왔어요. 정월달 지나고 2월 3월부터는 내가 좀 편안해질 거예요. 일적이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인사를 받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관직에서 내가 또 더 대우를 받는 일이 생길 거고 대체적으로 올 운이 괜찮아. 올 운이 괜찮은데 내년도 괜찮아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올해 자리를 잡아서 다절운을 놓으면 내년에는 거두는 거지. 아 그럼 조심해야 될 부분이 구설이 있어요. 여자들 아 구설 59살 토끼띠가 못 견뎌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야. 말 나오고 말질 당하고 막 시기 뭐 질투 이거를 못 견뎌하는데 올해 여자들 같은 경우 구설이 좀 일하는 사람들은 좀 따르라 그랬어. 남자들은 시기가 좀 있어서 비방 그것도 다 구설이야. 똑같은 말이구나 그냥. 똑같은 말로. 나를 까내리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. 똑같은 말이야. 왜냐하면 적수가 있으니까. 도끼띠가 절대적으로 손해보려고는 안 해. 그래도.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 오늘 보면 좋아. 나쁘지 않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제가 볼 때. 알겠습니다. 제가 볼 때. 그래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은 1대1로 점사를 보는 게 더. 그럼요. 아무래도. 예. 네. 그럼요. 아, 이거는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고, 정말로 내가 59살인데 뭔 일을 동호를 하려고 한다. 누구 아니면 동업자를 만들려고 투자자를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 물어보고 하는 게 제일 좋죠. 오케이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